빅튼 체크 괜찮죠? 고. 안 들린다고요? 아예 안 들려요? 아, 가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. 아까 들리던데? Select your character. 들린대요. 이제 들려요. 네. 예, 알았어요. 시작. 내생활이면돼요. 잠깐만. 오늘은 고월. 어머시로 야로운가. 지금 뭐냐 게임 소리가 좀 게임 소리가 줄어가지고 게임 소리 좀 키운대네요. 마이크 치세요 이게. 네네네. 페리가 좋아요 님이 아이디가 뭐였지? 미라클한테 부전승이요. 첫 판 부전승이고 다음 판은 업데이트 님 아니면 수아요. 내진표가 좀 재밌게 나왔어요. 센 사람들이 전부 다 초반에 붙고 센 사람들이 다 초반에 붙고 그 다음에 센 사람들이 초반에 가면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가겠죠? 로저스? 어차피 아 이거 기본적으로 3선이에요. 3선 대회는 3선. 자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더킹님 대 비아시노. 수아님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할 거예요. 근데 초반 상대가 좀 빡세요. 소화가 캐릭터 독특하죠. 비아시노가 테리 좋아요. 테리 틀리네. 이게 지금 딜레이가 있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테리 둘 다 성능은 비슷비슷해요. 누가 유리하다고 말은 못해요. 그 뭐지? 사이키도 강한 캐긴 했는데 사이키가 플레이어 템포카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아 지금 좀 긴장한 것 같아요. 콤비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도 아이고 이렇게 혼자 올라가면 안 좋은데 못하고 혼자 의외로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내가 봤을 때 더킹님이 긴장하셔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야 텐슬 좋고요. 1번 사이키는 목콕 노릴 필요가 그다지 없고 캐릭터 자체가 파워가 세가지고 야 이거 좋았다. 별로 안 좋아요. 지금 기가 없어. 보통 1번 캐릭터가 기하고 좋아요 이거. 오 지금 더킹님 뒤에서 뭔가 조언을 하고 있죠. 그에 비해 비아시노는 뭐 아무도 없네. 갤러리도 없고 예 지금 뭐 갤러리 둘 다 비슷한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. 이번 그 소토 비오리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.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못하겠네. 상황 별로 안 좋아요.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3번에서 누가 유리한지 나오는데 아 지금 밀리고 있어 라이브. 아직 드래비께서 딱 좋아요. 이거 없는 플레이 길을 안 보고 싶어. 아 근데 그 일반적으로 2번 싸움에서는 먼저 기 다 쓰는 쪽이 유리해요. 그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. 일반적으로는 2번 싸움에서 길 다 쓰는 쪽이 유리해요. 근데 처음에는 비아시노가 기세가 좋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더킹님이 캐리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제 잘하시네요. 점프실이 픽셀이 난 것 같아요. 그냥 안 잡으려고 더킹님이 계속 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, 죽어도 돼, 이제. 한 번 다 했어. 이제부터 전투력 플레이 하면 환장하는 거예요, 한 번. 상대방은. 길을 더 쓰면 안 돼. 근데 딱 보니까, 긴장했어. 진짜 괜찮다. 아쉬워. 초필 픽셀이 난 거라고. 약발 약속하고. 아, 망치질 중단.
완전 굳었어. 딱 보니까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아. 네. 1대 0 바로 시작. 나쁘지 않아요. 뭐 전반적으로 기아씨가 약간 부자르네. 게임을 오랫동안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키하고 테리가 누가 더 이기네. 사이키하고 테리가 역시 매드 K.O.의 부분이 바라시와 캐릭터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. 테리가 서서 약발이 좋다는데 기아씨는 서서 약발이 지금 거의 안 쓰고 아까만 했었는데. 아, 포도끝살이 지금 버킹님 잠깐 딴 데 보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긴장했어요. 그래가지고 콤보 연속이 기본적인 콤보 연속이 제대로 안 되고. 아, 지금 약발이 좋다고 역시나 좋았는데 이효리 잡기가 되게 이효리 잡기가 1페이 잡기가 안 나와가지고 미치가 많아요. 아이고. 방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. 아, 저기 덕분에 많이 가득 좋아. 아이고 조금비싸리 잡기도 하고 뭐 좀 많이 저희 시간에 사람이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. 예, 네, 크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마이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마이크를 더 붙여야 되나? 게임 소리가 크다는데? 마이크 소리는 작은 게 아닌데. 네. 게임 소리가 크대서. 아,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비아시노가 계속 소토비오리한테 약하고 있어. 네? 게임 소리 커요 아직도? 게임 소리 커요? 아, 지금 이거 콤보 픽셀이 난 것 같은데? 87년 EX를 쓰는 건데 안 나간 것 같아요. 오. 조금만. 늘려요, 줄여요. 좀 더 줄게. 됐어. 이제 괜찮아요. 좀 더 줄였는데, 게임 소리. 게임 소리 적당해요? 얼마나 더 줄여야 된다고요? 아, 쟤 깨워요. 펜스장 안 되겠어, 이거. 메인 섹션인데? 전체가 줄었어요, 이거 지금. 이거 안 돼요. 어때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대. 네, 괜찮아요. 아, 방금 좋았다고? 됐어요, 이제? 네. 네, 오케이예요. 지금 괜찮아요? 지금 누가 이긴 거야? 랄프가 이겼어. 비아시노. 아니, 안 건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. 1대1. 세팅하는 사이에 두 번째 게임이 끝났는데 비아시노가 지금 좀 잘하고 있어요. 지금 2대1 사람 엄청 많아요. 13대1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리하고 그 서티는 1번 싸움이 좀 많이 중요한데 비슷비슷해요. 둘 다 캐릭터 성능은 비슷해가지고 동네 그 매드 KOF 말로는 캐릭터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 말로 그 테리가 서서 약발 견제를 잘만 하면은 사이키하고 게임을 좀 쉽게 푼다고 하는데 이거 기대하시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. 아, 콤보 실패 안 하죠? 좀 힘든 콤보인데 사이큐 유저들은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. 좋은 라이징 댓글. 아,
1번 싸움. 이제 2번 날투가 사이키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린 것 같은데, 비아시로는 버킹곰을 최대한 말라가 말아야 되고, 기가 없어 사이키는. 날투는 이공기가 센 캐릭터여가지고 사이키가 덕거리 정발로 제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모자 쓴 사람 여기 위에 써 있어요. 달통은 아니에요. 비아시노예요. 비아시노. 왕년에 1레븐 좀 했던 사람. 야 맞다. 스트리트 파이터 방송도 했었어. 네. 자. 아이고. 심리전 제대로 걸렸는데, 아, 진짜 백합 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, 백합이 안 나갔네. 캐릭터가, 점프가 좀 짧아가지고. 잘하고 계세요, 지금. 아이고, 저거 뭐 하는 짓인가요, 저거 지금? 왜 혼자서 땅을 치고 있어? 이것도 기까지 써가면서 점프 칠 줄 알았나? 아, 말렸어, 이거. 완전 말린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지금, 지하씨도 말렸어. 이오리를 어떻게 상대, 햄버즈 일단. 운이 좋았던 것 같아, 그냥. 근데 저 친구가 결정적인 건 라이프 모콤을 못 쓸 거예요, 내가 알기론. 아하, 안 좋아요. 3번 쥐엔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비아시노라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어요. 이카루가 님? 진행을 해버렸는데.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인데, 아 이거 안 죽어요, 안 죽어요. 미세다님 이상은 안 죽어. 아직 기회가 있어요. 모콤을 쓸 줄 알면, 아 뭐야 저거. 모콤 몰라요 지금. 모콤. 알고 있었네? 못 쓰는 줄 알았는데? 이야! 예. 네. 아, 이거 모콤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쓸 줄 아네요. 괜히 옆에서 모콤 못 쓴다고 뻥친 거, 뻥친게 되는데 이거. 저게 별로 안 좋아요. 죽여야 돼. 그 기본적으로 기회 왔을 때 못 죽이면 저렇게 역광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. 또 쉐니, 또 쉐니 모콤 노리는 스피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쉐니 안정적하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역광 같아요. 어? 아니래니까 이게 지금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? 아니 딱 얼마나 크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? 나도 모르겠네. 이 정도? 알았어, 알지. 이제부터 크게 얘기할 거야. 씨. 아, 지르기 딱 좋아서 지르기 저거. 아, 보고 쓴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아이고, 이제 잘 나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거 뭔가요, 저거. 아. 콤보 미스. 아, 이거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안 좋은데요. 저 친구 예선 통과하면 재미없는데. 패자조로 가서 아둥바둥 하면서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요? 아, 이효리 계속 콤보도. 아니, 괜찮아요, 지금. 때릴 수 있었는데 못 때렸어. 둘 다 지금 당황했어. 둘 다 당황해가지고. 상황이 그렇게 양쪽 다 좋은 건 아닌데, 조금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, 버킹님이 지금 모드가 모여있어요. 기 하나 모으고 콤보 들어가면은, 등덩 캐릭터 정리하고 넘어가기 딱 쉬운데, 아이고, 라이프한테 말리셨어요. 오! 지금 놀라운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모콤 또 쓰고 있어요, 지금. 아까도 얘기했지만, 2번 말, 동률 게임, 동률 싸움이 2번 캐릭터 싸움에는 모콤 먼저 쓰는 사람이 유리해요. 아, 딱 죽었어.
운도 좋아 운도. 에너지 안 보고 쓴 것 같은데. 운도 좋아 운도. 아 지금 더킹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. 이제 라이프를 모두 콤보 쓰지 말고 바이스가 원래 드라이브 캐슬 콤보가 많아요. 병찬 3. 알았어. 아 방금 전에 엽기계에서 결과가 나왔어요. 병찬이가 그 3대0으로 이겼다네요. 한국페이지터님을. 자 다음 경기 엽기계에서 리턴 두우님하고 QWE725님 그 아이디어입니다. 리턴 두우님 가슴의 길이님 오셨거든. 가슴의 길이님하고 리턴 골드스타님. 가슴의 길이님하고 골드스타님 진행해 바로. 가슴의 길이하고 골드스타. 몇기계 지금 그 두 번째 기계에서는 그 병찬이가 이겼다고 하고. 아 이거 좋아요 지금. 근데 죽지는 않아요. 좀 위험해요. 기스면 안 돼. 딱 좋아요 이거. 아 근데 쉔이 기가 두 개여가지고 서로 못 죽이고 있어. 지금 여기에서 기아 신호가 생각을 한다면 기 모아가지고 목숨을 써야 돼. 아 딱 좋아요. 근데 아 이거 죽었어요. 이거 죽었어. 아 안 죽을 것 같은데? 아 죽었네. 아 이거 안 죽었어. 몰라 이거. 아! 이거 몰라요 이거. 아직 이거 몰라요 이거. 이거. 점프 CD 한 대만 맞아도 죽어요 쉔. 아 서서약손 맞짱. 3대0. 아 3대1. 기아 신호가 3대1로 이겼네요. 이게 긴장하면 다 이렇게 돼요. 힘들어.